가두인 못 본 마법 없었죠? 얘 건 다 봤어요. 마법 스킬 다 봤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 왔네요. 예, 마을 입구 쪽에 지금 다 왔습니다. 다 도착을 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불... 아직도 스킬 안 나오지 않았나? 왜 이렇게 느리지? 예, 버니 후반부에는 애들이 딱딱 붙어있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잘 안 오르는 그런 느낌이네. 그런가? 잘 안 썼나? 저 빨간 거 하나는 떠있네요? 지금 보니까? 던지고 노는 건가, 저거? 약간 초록색 들고 있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손에 들고만 있었는데, 아닌가, 뭔가 그래픽 버그인가? 잘 모르겠네, 던지고 노는 건지. 던지는구나, 던지네. 초록색 오니들이랑 좀 다르네. 초록색은 손에서 떼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만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좀 봐봐야겠습니다. 우리 저스틴. 애초에 그냥 요구 불이 높았구나. 8 3 한참 걸렸었구나. 8까지는 힘들겠는데. 저거 8 되는 것보다는 칼 봉봉 도끼가 저렇게 딱딱딱 맞춰지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높네요. 예. 그쵸. 예. 마법을 좀 가장 늦게 배웠기도 했고. 자, 드디어 건보 마을 도착했습니다. 뭔가 넓다. 와, 뭐야. 되게 번창했는데? 여긴 약간 귀가 긴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러게, 꼬리도 있고. 저번 그 친구 마을 같은 곳이네. 약간 선조? 그런 느낌인가? 여기가 건보 마을이다. 일단은 뱃사람을 찾도록 하자. 드윈타워는 바다를 통해 가야 하니까. 항상 여름인 하얀 해변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로 향해네. 트로피컬한 바람이 불어. 오, 부들부들. 뭐랄까 추운데 따뜻한 마을이라 하지 않았어? 게다가 조용하네. 축제 소리도 들리지 않은 것 같아. 파도 소리라면 들려오지만 말이지. 뭔가 가드윈에게 들은 이야기랑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묘하군. 예전에 건보 왔을 때는 뭔가 상황이 다른 것 같구나. 하지만 이 상쾌한 바다 냄새는 확실히 건보일 것이다. 같은 어촌이라 해도 다이트와는 다르지. 정말 흡하해? 이 추위야. 지금 굉장히 추운 상태인가 봐요. 이러면은 비키니도 없겠네. 저런 뭔가 이상 기후가 마을에 생겼나 봅니다. 에헤이, 내 비키니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놓고 이쪽이 도구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럼? 이게 문이 뭐지 이거? 무슨 보기에는 뭐 남탕 여탕 같은데 문이 이건가? 아하. 뭐야, 졸고 있어. 뭐지? 마을에 전체적으로 활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어디 보자. 이런 거 역시나. 아, 결국 보스에서 안 썼네 이거. 팔어. 백신. 콜라. 기본 약초. 이 아버지의 배지는 솔직히 팔리는 걸 막아놨어야 그랬어야 됐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초반에 있었던 일자리 용사 세트 그거는 팔게 해놨으면서 저거는 안 막혀있는 게 참 용하네. 아니, 그거는 막혀있으면서. 반대로 말했네요. 그거는 막혀있으면서. 자, 블리자드 스크롤. 이거는 아까 그 다이아몬드 그거랑 다른 거겠죠? 그게 이제 눈보라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3단계, 한 단계 위 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어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고 싶네. 그리고 이건 뭐야?
수면에 걸리지 않게 된다. 악세사리인데 망토 느낌인가 봐요. 크리티컬 내성도 있구나. 그렇구만. 아, 그걸 이제 나중에 최종 장비로 만드는 그런, 마법. 그리고, 뭔가 장비가 되게 적네요? 왜 이렇게 없어? 개구리 장식이 붙어 있다. 근데 그 만원짜리 도끼 이상 가는 게 아직 안 나오는구나. 그게 30몇이었는데. 다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어구. 다 뭔가 하자들이 있네. 미묘한데? 근데 밀려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고 통상 공격을 가끔 반격한다. 그리고 만원짜리 도끼 그거는 다시 안 나와요. 가드윈 이거 애매하니까. 근데 이 마을에 사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 댕길 것 같거든요. 같이 주자. 뭔가 주기 싫었는데 주겠습니다. 물레성 레벨이네. 좀 방어력은 낮지만 이건 불이고. 근데 일단 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일 높은 걸 못 꼈어가지고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한테 줘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내 돈 다 어디 갔지 근데? 아 뭐야 이거 8,000원이구나. 뭐야 저 방패 이상하리만치 비싸네? 이거. 그리고 가드윈한테도 이게 잘 맞는데 이 정도면 주인공한테 줘도 괜찮을 거긴 한데. 아, 일단 보류. 그리고 쓰던 거 좀 팔고. 조는 사람한테 이거 강매하는 거 아니야? 파는 건? 팔아 되겠지? 팔고 팔고 4,000원. 돈을 좀 많이 썼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반대편이 여관이라 합니다. 여기도 문이 이쪽이겠죠 아마? 손님 숙소. 오잉? 아 장사하는구나. 자 여기서 맡기기를 아버지의 배지를 이제 좀 짱 박죠. 그리고 더 박을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숙소 포스터가 좀 뭔가 이상하네요. 뭔가 오묘하네. 오 어서 오렴. 응 너희들 젊은데도 꽤 대담하구나. 뭐 그건 제쳐두고 묵자.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장이 저렇게 시원한 것 같긴 한데 외부가 지금 춥다 그래가지고 미묘합니다. 아이고 아이 세이브 하려 그랬는데. 세이브. 방패 아까 비쌌긴 했는데 무려 반격을 할 수 있다니까 안 살 순 없었습니다. 설마 뭐 마을 사람들이 개구리로 변했다. 어? 진짜 벗고 있긴 하네. 저기 수영복 누나 실력 좋은 뱃사람 없을까? 우리들 트윈타워에 가고 싶거든. 흡. 에깨앗? 뭐야 너 가까이 오지마 정말. 응? 엥?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갑자기 도망치다니. 저 스팀도 참 이상한 곳 만진 거 아니야? 아니거든.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 내가 그런 짓을 하겠어? 아 뭐야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저스틴도 참 재밌다니까. 아 저기에도 사람 있으니까 뱃사람을 찾아보자. 뭔가 개구리가 이상하리만큼 많거든요 이거. 이 겉으로 못 나가네요. 여기 길 따라가야 되는 스타일. 오 혹시 여러분은 개구리님의 사자입니까? 개구리님의 사자? 저는 개구리님을 섬기는 개구리 사제. 여기 건보에 오셨으니 개구리를 찬양해 주십시오. 응? 미쳤나? 개구리를 찬양하다니 소문대로 특이한 곳이네. 오, 이 시기에 개구리님의 사자를 보게 되다니. 아, 감사합니다. 응? 개구리? 개구리 마을인가 여기? 아, 너희들 그 팔찌는 혹시 커플이야? 똑같은 팔찌를 차다니 커플이지? 아니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 저기 나 개구리님을 섬기는 개구리 무녀야. 연애점이 특이야. 점쳐보지 않을래? 봐볼게요?
포였다. 어? 오. 그런 진실이. 개구리님이 들어오셨어. 신경 쓰지 마. 그렇구나.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해석. 해석해주네. 이 사랑의 행로는 커다란 순환이 기다리고 있다. 날아가거나 떨어지거나 어쨌거나 지루하지 않은 사랑이다. 해석은 해주네. 그리고 춥다고 해가지고 뭐 비키니를 다 꽁꽁 싸매고 있나 싶었는데 다들 시원하게 입고 있긴 하네요. 저기 미안한데 우리들 뱃사람을 찾고 있어요. 트윈타워에 가려고. 응? 우와, 완전 취향의 여자애. 에? 아, 아니야. 여자애지만 여자는 곤란해. 이 애는 그래, 귀여운 남자야. 그래. 나는 귀여운 남자가 완전 취향이라고. 하하하. 우와, 젠장. 어이? 뭐야? 대체 뭐야? 아, 뭐냐, 피나. 남자를 착각당한 거야? 아하.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피나.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나가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뭐냐고, 신뢰자는 둘 다.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 사람들 이상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이상한걸. 아무래도 순탄하게 트윈타워로 배를 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구나. 마을 사람들이 뭔가 미쳤는데요, 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랑의 마리오네트, 그대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어째서 여자인가요? 그대가 여자라. 엣, 뭐야? 여자, 히, 그만둬, 가까이 오지마, 여자 따위. 뭐야 이 사람. 뭐야? 진짜? 누나랑 같이 온천 여행 왔니? 응? 아니에요. 그럼 엄마랑 같이 온천 여행? 엣, 아니에요. 어? 그럼 커플이야? 정말 커플이야? 뭐지? 멀리에서 이 건보마을까지 잘 와주었다. 건보며 산을 넘어왔어요. 어떠냐? 썰렁해. 남자 둘이나? 머리가 어질어질해. 이런 걸 누가 본다면 난 끝장이야. 제발 그만둬.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오지마. 뭐야, 내가 무슨 뭐 나쁜 짓 하려는 사람 같잖아. 이 사람은 진흙투성이. 제대로 목욕해. 응, 알겠어. 우와, 망했다. 여자애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응? 말 걸면 안 돼. 아빠한테 혼난다. 마을의 상태가. 최근에 온천이 나오지 않게 돼서 대체 어떻게 해야. 온천 있어요? 만세. 목욕 너무 좋아. 그 온천이 두 달 동안 나오지 않았다. 덕분에 목욕을 안 했다. 민가. 얼굴 있다. 아, 어떡하면 좋을까. 이런 곳에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말이야. 하. 왜 그래? 왠지 저기압인 것 같은데? 저기압이라니 너무하네. 아니, 그러려나. 하. 더 심해졌다. 근데 별건 아니네. 촌장의 집. 촌장은 뭔가가 나오겠죠? 시원한 목장. 그리고 야, 촌장이라서 집 좋네. 뭐야, 상호작용 되는데? 쓰러졌어. 아, 단다. 그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어쩐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기분이 들어. 응? 복장은 시원한데 이 사람도 상태가 안 좋네. 꿈속에서만 단다를 만날 수 있었는데. 오, 마침내 자원자가 나타났구나. 이제 축제를 부활시킬 수 있겠어. 아, 경사로다, 경사야. 이런 경사가 있나. 헷? 너는 즉 그 젊은 처자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랬다. 날 말하는 걸까? 저런. 아니, 그쪽이 아니야. 또 한 명의 처자 쪽이야. 그 한 쌍의 팔찌. 너희들은 미녀와 야수, 로미오와 줄리엣, 그야말로 커플, 그렇지? 뭐, 그렇지. 띵동댕동. 역시 그랬구나. 그러면 너희들을 용감한 커플로서 인정하도록 하겠다. 잠깐,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애초에 저스틴과 나는 딱히 커플이진. 자자, 피나. 기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괜찮잖아.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자, 커플이 나타났다. 연애를 준비해라. 으잉?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을이네요. 내가 건보의 촌장 우. 아, 촌장. 여기 상태 굉장히 안 좋네요, 이 마을. 5년 전에 화산이 멈췄다. 멈춘 지 오래됐고, 뭐 그 덕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그런 건가? 커플이 있으면 따뜻하리. 아름다운 커플이요.
커플이 있으면 축제다, 축제, 즐거운 축제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응? 어떠신가요? 마을 전체의 연애는 마음에 드셨나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곡 더. 아, 아니 충분해요. 응. 이런, 피곤하신 모양이시군요. 조금 밖을 산책하면서 바람을 쐬고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 쉬고 싶으실 때는 저에게 말해주십시오. 여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서비스 안내까지. 어? 어, 좀 더? 너무 기뻐서 안 되겠어. 뭐지? 어, 티르로와 당당하게 커플이 될 수 있었어. 아, 축제가 있어야만 커플이 될 수 있나? 앞으로 힘들겠지만 힘내줘. 앞으로 무슨 이야기지? 응원하고 있다. 토토 사랑했고, 쪽이 아니고. 우와, 아니라고 난 저스틴이야. 토토도 참 언제부터 저스틴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토토 아니었어?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지 못하네. 처음으로 멋진 커플이야. 우리들도 본받아야겠어, 단다. 어, 단다란 사람이 있었어? 어, 근데 상태가 다들 뭐지? 술 마시는 마을인가? 하루 종일? 아까 그렇게 말해서 어, 뭐야 이거 줄인가? 단다가 뭐 죽었나 싶었는데 멀쩡하네? 일단 밤이구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들 처음으로 만났을 때처럼 별을 보재. 그이의 그런 로맨틱한 점이 난 정말 좋아. 혹시 이 마을은 대부분이 다 커플인데 한쪽이 개구리가 되는, 그리고 축제가 열릴 때만 돌아오는 그런 저주 같은 거에 걸렸나? 뭐지? 아까까지만 해도 보고 싶다, 꿈에서 나온다 막 그런 말을 쭉 했는데 저렇게 다들 막 만나고 있고 막, 어, 뭔가 이상해. 어쨌든 이상한 마을이에요. 뭔가 이상해. 개구리는 또 그냥 있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모르겠네. 참 영문을 모르겠는 그런 마을인데요. 다시 가서 잔다고 해볼게요. 이제 쉴래? 아, 그렇지요. 내일 여기로 와주십시오. 축제의 피날레가 있으니까요. 헤, 피날레인가? 어쩐지 기대되네. 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이쪽도 준비하는 보람이 있겠습니다. 어제 촌장님의 노래는 정말로 질려버렸어. 아침까지 자기 베스트 99를 들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대서 가끔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어. 모두들 무척 즐거워 보였고, 아직 축제도 끝나지 않은 거지? 지금부터 피날레란 말이야. 그런가, 뭐 재물 막 그런 건가? 이 피날레가 너희들 외부에서 온 커플을 화룡님께 재물을 바쳐야 된다, 막 그런 건가? 뭘까요? 어쨌든 가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축제는 피날레라고 하던데 어떤 걸 하려나? 기대되네. 저기 저스틴,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하하, 피난 너무 걱정이 많다니까. 확실히 피날레는 텐트에서 한다 말했었지? 자, 가자. 어디 보자. 연회의 텐트는 뭐야? 아하,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다가 직선 쭉 여기. 근데 가기 전에 말 좀 걸어봐야겠다. 뭐야, 할멈이야? 젊은 여자 아니었어? 젊은이들에게 지지 않는단다. 그렇죠, 하나범. 엘프라서 뭔가 젊은 건가? 어, 보기에는 할머니 같지 않은데. 엘프라 그런가? 뭐지? 왜 다들 이렇게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렇게 지원한 복장으로? 자, 일단 뭐 텐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커플 두 사람. 드디어 축제도 피날레다. 준비는 되었나? 좋아. 오, 그거 잘 됐구나. 그럼 어제처럼 둘이서 저기 앉아주게. 어쩐지 점점 더 나쁜 예감이 드는데.
이제 그만해 피나. 마을 사람들에게 실례잖아. 뭘 할지 두근거리는 걸. 자, 그럼 지금부터 축제의 피날레를 거행하겠습니다. 에, 그러니까 화산이 불을 뿜지 않게 되어 이 마을이 곤란하다 했었지? 응, 그랬지. 촌장님이 큰 소리로 노래했었지. 좋아, 오케이. 그럼 화산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전부 산 꼭대기에 나타난 화룡의 탓이니 마을의 전설대로 젊은 남녀 커플을 화룡의 산재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다는 것을 두 사람에게는 이야기했었지? 엣? 산재물? 자, 잠깐 기다려. 나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 엥? 정말? 나 정말로 얘기를 안 했었나? 아이고, 이런 큰일이네.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어. 내가 요즘 건방증이 심해져서 말이야. 뭐 지금 말한 게 전부니까 그럼 용감한 커플로서 두 사람의 피날레를 장식해주게. 어? 뭐야, 발사되었어. 뭐야, 투석기 같은 그런 거였네. 미안하구나, 용감한 커플아. 우리들은 재물이 되는 것이 무서워서 연인과의 사랑을 관찰하지 못했어. 아, 그래서 제대로 막 못 만나고. 아, 그러니까 몰래 연애하고 제대로 못 만나고 그 커플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받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막 목말라 있고 그랬구나. 근데 커플이 외부에서 나왔으니까 다들 자유롭게 그냥 보여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 두 사람의 사랑을 관찰하기 위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 그야말로 용감한 커플이야. 흐흐. 그야말로 세계의 커플 사이에 남을 용감한 커플이야. 난 반드시 단다와 행복해질게. 자,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어이, 저런, 설마 2인 파티? 잠깐, 너무하잖아요 촌장님. 아무 설명도 없이 재물을 바치다니. 아니 뭐 용을 퇴치해달라는 무리한 소리는 하지 않았잖아. 그냥 잡아 먹혀주면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일이야 가드윈, 빨리 두 사람 쫓아가자. 미리 장비 점검 확인 잘했네. 바보, 그러니까 안 좋은 예감이 든다고 했잖아. 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야 어쩔 수 없잖아, 몰랐으니까 말이야. 정말? 애초에 너무 친절하게 구는 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피나도 연애 때는 즐거워했잖아. 피차 마찬가지라고. 게임 잘 만들었어. 아파, 엉덩이 부딪혔어. 피나 꽤 괜찮아? 아, 역시 이렇게 돼버렸네. 저스틴, 조금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쳇, 그래, 내가 나빴다고 정말. 어쨌든 여기까지 와버렸으니 활용 녀석을 해치우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 응, 정말 바로 그렇게 화제를 돌린다니까. 하지만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 가자 저스틴, 확실히 활용은 산의 꼭대기에 있겠지. 헤헤, 과연 피나 말이 통한다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아이템부터 챙겨보고. 어? 그러고 보니까 인벤토리도 많이 빡세겠구나. 잠깐만, 독한, 아 얘가 좀 있다. 어, 드래곤 킬러를 미리 들어야 되려나? 잠몹도 드래곤은 아니겠죠? 일단 있죠. 냅두고.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지? 어디 보자. 세이브 포인트가, 아 이게 약간 날라와가지고 중간부터 시작했네요 요번엔. 지도를 잘 봐야겠다.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잠몹도 무슨 뭐 미니옹이냐. 어? 무슨 유령이 있는데? 방황하는 영혼, 이것은 무엇인고? 어쨌든 2인 팟입니다. 어,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어요. 회복도 좀 제재제재 잘하고 그래야겠습니다. 피통이 저게 얼마일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좀 센 걸로 써보고. 75짜리. 이 스킬도 오랜만에 쓰네. 어? 딜 들어가는 게 별로 높지가 않네요. 물리는 통한다 일단. 어, 물리 이뮤는 아니었고요. 아, 그리고 맞아 이거 한번 써보자. 연출 좀 보겠습니다. 귀인의
우리들 지켜줘. 뭔가 아쉬워요. 전체였으면은 많이 썼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아쉬운 스킬. 어디 보자. 여기서 돈 두 개 먹고. 요 아래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막 생긴다. 조심해야겠네. 여기 아닌가? 이쪽에 돈. 어휴 불이다. 뭔가 이게? 앞뒤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공간이 안되네? 핫도그! 맛있죠. 핫도그 진짜 불타는 게네. 이름도 핫도그네. 정말 핫도그네. 채찍. 뭐야 피통 되게 높다. 불로 변했습니다. 의택을 하기 위해서 변했어요. 쇼크웨이브. 딜 생각보다 잘 들어가네? 이러니까 쇼크웨이브 아깝네. 일단 칼렙 하나 올랐고요. 돈 되게 안 준다. 돈을 깔짝 주네. 이런 거 살 수 있는 건가? 오케이. 근데 저 반대편에도 아이템이 있으니까 얻고 가야겠다. 이거 여기가 뒤인가? 여기가 뒤 같거든요? 잘 모르겠네. 아니네. 앞이었네. 구별이 안 되네. 구별이 안 되네, 구별이. 선제를 노렸는데 정면이었습니다. 평타로도 잡히네요. 빵! 오랜만에 연구템이 하나 나왔는데요. 방어 시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 저스틴한테 쓰겠습니다. 연구템 못 참지. 근데 뭐야? 뭐야? 보안이 왜 눌렸지? 저스틴. 그러게요. 돈도 별로 안 주고 뭐지? 갑자기 생겨서 무섭네. 자 여기서 요 아래 여기 아이템 하나 본 거지 이거. 역시 앞뒤가 헷갈려요. 앞뒤가 똑같아. 자 네 마리 네 마리라. 이럴 땐 물 전체 스킬이 있으면 딱인데 말이지. 그게 이제 수한테 있단 말이죠. 수는 물 전체를 잘 쓰는데 얘네들은 없습니다. 이럴 땐 수가 있으면 딱인데. 수! 제가 어릴 때 이제 수노래방 좋아했었죠. 저거는 로드일까요? 로드 같은데 생긴 건? 로드는 세이브의 친구죠. 그러겠네. 파이어 로드. 레인 스태프? 의외의 아이템이 레인 스태프. 일단 저 마나 익은 것 같고요. 26에 물 속성 문야를 쓰네요. 26짜리 이렇게 마나에게 추가됐고. 이쪽으로 쭉 가다가 불독 조심하고. 여기 상자 블루 포션. 저게 성능이 뭐더라? 딱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 뭔가 보물 상자에 담겨있는 것 치고는 뭔가 미묘. 저 앞뒤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뜨뜻한 온천.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좀 휘당하지. 이렇게 딱 따끈따끈한 물도 있는데 그걸 지나서 요렇게 가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왼쪽에 돈이 있어요. 요게 450원 온천신.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 마을 다 구해주거나 그러면? 여기가 그니까 위쪽 방면으로 왔으니까. 어? 뭐야? 아, 여긴 아이템만 먹는 곳인가? 설마?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뭐야,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었어? 상호작용 되는 줄? 풀떼기가 있네요. 어? 아버지 돌고로 아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어? 눌렀다. 이제 밀 수 있는 건가? 일단 냅두고 아이템부터. 이게 피나 물을 좀 제대로, 물 속성 공격을 제대로 올려뒀었더라면은 여기서 좋았을 텐데, 하필 수가 물 전문가인데 하필 이렇게 됐네. 자, 아마 얘네들 요번엔 메가맨이네. 아, 마그마요. 마그마구나. 저번에 이렇게 생긴 애들 다른 색깔이 롱맨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엔 메가맨인가 싶었는데 마그마구나. 잘못 봄. 난 또 롱맨과 메가맨인 줄. 야, 이거 뭘 써야 되냐? 불한테 불 쓸 순 없으니까. 이러면 땅밖에 없는데? 쓸 거 참 없다.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땅. 어린 커플들을 인신 공양하려 했는데 이 마을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마을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을 테니까, 그 활용으로 인해서 위협과 막 여러 가지 압박을 계속 받아왔을 테니까 그럴 수 있긴 합니다. 화염의 외침.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긴 하지만. 아니. 아, 그거 쓰지 마. 아, 참. 그래, 오히려 좋아. 이 산도 한번 내려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꼭 다 챙겨라, 라는. 알겠습니다. 이게 중반 정도가 되니까 뭔가 돈이 슬슬 줄어드네요. 기존까지는 돈이 남아 돌았거든요. 근데 슬슬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다 챙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게. 다시 못 온다는 것은 아까 그 탑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터지겠는데요. 아, 바람 올리고 싶긴 한데 좀 너무 낮을 거라. 1단계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못 쓰겠네. 자, 아무튼 안쪽에 아까 봤었던 아이템 상자. 스누즈? 아, 스누즈 스크롤. 저희 참 희한한 게 영문이 앞에가 잘릴 때가 있고 뒤에가 잘릴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네. 앞글자 단어가 세 글자, 두 글자로 줄어들었을 때가 있고 반대로 뒤가 줄어들었을 때도 있고. 독특하네. 이걸 이렇게 누른 다음에 밀면은 이걸 밟고 넘어가는 거겠지 아마? 이렇게 밟고 넘어가고. 아, 저긴 윗길이구나. 보니까 오케이, 길은 둘 다 이어져 있긴 하네요. 저 위는 전 맵에서 아래로 연결되는 그런 맵이거든요. 근데 둘 다 이어져 있음. 찾았다. 저스틴과 피나는 저기 있다. 아, 정말이다. 겨우 찾아냈네. 저기 저스틴, 피나. 의외로 빨리 합류했네요. 아, 가드윈, 수, 여기까지 마주었구나. 당연하잖아, 두 사람을 재물 바치게 놔둘까봐. 그렇지, 가드윈? 어쨌든 꼭대기에 있는 활용을 쓰러뜨리면 모두 해결되는 모양이로군. 좋아, 그럼 한번 해볼까? 모두들 가자! 라고 하는데 합류가 굉장히 빨라서 다행입니다. 이러면 문제 없겠어요. 저는 활용이랑 싸운 다음에 내려가면서 합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정도 속도면은 괴한네. 드래곤 슬레이어 파티. 아, 이게 스킬이 동료들이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는구나, 지금 보니까. 저는 수의 처음 바라보는 방향인 줄 알았는데 동료들 보고 하네. 그게 맞지, 근데. 그게 맞지.
자, 피나. 아까 보니까 이 골렘들은 특이하게도 마법이 통하더라고요. 원래는 안 통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통하니까 이럴 때 바람 좀 쓰죠. 확실히 그 캐스팅 빠르게 하는 거 껴놨으니까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기도 하고 이럴 때 다시 또 불 쓰죠, 불. 증가! 책임 증가! 빵! 잘 모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범위가 너무 작아. 어? 아, 전 히트 통합. 자, 회복 포인트가 어디 있을지 모르고 일단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슬슬 애낄게요. 애끼고 어디 보자. 어우, 수가 마법이 되게 많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뭐가 많아요. 무얼 쓰면 좋을까? 역시 바람. 아, 이게 은근히 또 딜이 좋단 말이지. 어우. 저 레인스태프 많이 모아가지고 가서 팔면은 돈은 좀 되겠어요? 약간 노가단 되겠어? 야, 용암이 막 흐르네. 자, 스태프를 내놓아라, 마그마맨. 어디보자, 큰거는 한참 덜 찾고 이럴 때 또 번 올리고 보통 수가 제일 약하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성 같아요. 수의 그 스킬과 뭐 여러가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서 쓸거 없네. 이거라도 마그마맨이라서 이게 불이 들어나 갈라나? 아랫맨 먼저요? 아유, 안돼요. 저는 지도를 하나 다 끝내고 가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못 참습니다. 어, 한 마리, 세 마리? 꽤 남았는데? 한 대, 두 대. 저스틴 마무리. 잘 나온다. 저게 얼마쯤 되지? 한 2,000원쯤만 쳐주면은 마을 가서 좀 돈 좀 벌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 요게 450원이었고요. 그리고 위로 여기도 딱 돌고럴 것 같은 그런 지형이네. 아버지 돌고로 아유. 저 위에 템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뭔가 장치. 여기에는 나중에 가는 길인데? 잠깐만, 좀 피해서 가자. 장치가 지도상엔 여기 느낌표가 있는데? 요런데? 여기있다. 아, 오케이. 기어서 가네. 뭐 어디야? 뭐 계속 가면 되겠죠? 오케이. 뭐야, 잡몹들이 계속 주던 그거잖아. 다 챙겼고 정면, 허를 찔리지 않기 위한 정면. 자, 우리에겐 이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로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그냥 다 평타만 쳐도 되고. 피나도 오랜만에 평타 치고. 저스틴, 수턴이 상당히 느리네요. 수턴하니까 생각나는데 수가 뭔가를 잘못하면 이제 수가 틀리는 거죠. 수틀리다. 근데 다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대 더 남았고 그냥 평타로 딱딱 다 잘 잡네. 생각보다 그렇게 저 핫도그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아, 지금 남쪽부터 먼저 가라고 했던 이유가 나는 남쪽을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남쪽은 파밍 지역이고 가야 되는 곳은 북쪽이었구나. 내가 반대로 알았네. 안 돼, 안 돼, 아, 허 찔렸다. 내 허. 허, 그녀. 바람. 일단 20까지 찾고, 이거 계속해서 모으고. 물은 쓰면 안 되겠지만, 불 쓰겠습니다. 설마 뭐, 채우진 않겠지? 그리고 아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밖에 없네. 물 들어가는 게. 근데 물이 아니어도 뭐 잡으니까. 근데 전체를 쓰고 싶은데 전체. 그럼 이거 가세요. 도바시테. 어 뭐야. 아 산기습과 정상이 다르구나. 근데 이벤트 끝난 다음에 산기슭으로 걸어서 내려갈까요? 아니면 무너지고 자동 진행일까? 여기 보니까 지도가 여기서 밑으로 가면은 아까 그 맵이 아니고 그 맵 가는 길도 있는데 산기슭 쪽으로 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정상인데 저 산기슭을 정상에서 이벤트를 다 마친 다음에 걸어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가는 게 좋거든요. 동선상 그걸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르겠네. 안전빵은 아무래도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 오는 거거든요? 애매하구만. 보스를 쓰러뜨리기 전에 중요템을 먹으라고 적혀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려가는 게 낫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파밍을 못하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약간 특수한 망하는 지역 그렇다고 하니까 내려와서 여기 오른쪽 말고 오른쪽이 전맵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여기 아래 요 아래 내려오면 산 기슭으로 가거든요. 이 기슭에 아이템이 보니까 아이템 두 개, 돈 네 개. 오케이. 여긴 대신 좀 먹고 먹을 것만 싹 빠르게 먹고 빠지고 싶은데 될까? 아, 이 꼬리가 길어가지고 쉽지 않네. 아, 이게 꼬리가 너무 길어요. 한 두 명이면 딱인데. 오케이. 셋. 그리고 이 아이템부터 먼저. 여기 부금은 굉장히 격렬하네요. 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는 선제지. 어, 수가 웬일로 선턴이야. 오. 좋아요. 어, 근데 마무리가 안 되네? 피동이 되게 높다. 260인가 그래서. 단단하구만. 불 채찍 드디어. 아, 드디어 14 채찍이 됐나 봅니다. 오케이, 불 채찍. 어? 체인잼? 체인잼? 어? 콤보 공격 횟수 플러스 1? 이런 것도 나? 역시 저스틴이겠지? 이거를 쓰고 이런 템이 있다고? 아니 뭐 안 옮겨도 되는데 그냥 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요러면 근데 평타를 좀 많이 쳐야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가드윈한테 껴주고 쫄처리들 위주로 시키면 좋을텐데 근데 결국에는 주인공이 저스틴이 그 각 무기들 숙련도 다 올리고 스킬 배우고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껴주겠습니다. 뭐야 근데 여기서 입구 쪽거 10번은 못 먹네요? 저거는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그 중간까지 아 저 끊기는 데서부터 못 오는 건가 설마? 어째 저 밑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템은 마을에서 입구 쪽으로 와야 먹을 수 있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뭔가 점프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 어우, 야, 범위 좋다. 자, 불채찍이 속성은 안 맞겠지만 그래도 또 안 쓸 순 없지. 자, 콤보 세방 한번 봐야지, 이거. 그리고 아, 파이어 윕 범위네? 32를 쓴다. 32. 이거는 유저한테 끝난 다음에 그 회복약 중에 SP 회복약을 하나 먹고 그 다음 써봐야겠습니다. 진짜 두 번 콤보를 친 다음에 다음 걸 치러 가네. 좋다. 저거 가템이네 나름. 괜찮은데? 오. 레인 스태프도 노가다가 잘 되고 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을 방금 말했던 대로 고기를 하나씩 줬거든요. 이거를 써서 아이고 교환으로 맞춰져 있었구나. 이전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근데 32면은 10짜리 딱 좋다. 오케이. 자 좋아요.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 아래쪽에 동떨어져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못 먹는 것 같고요. 아 역시 꼬리가 너무 길어.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죠. 어우. 방어구를 항상 최신화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이요. 자, 불채찍이라서 속성은 안 맞겠지만 써보겠습니다. 오. 느낌 있네. 근데 이 친구들은 얘네들 로스트 소울은 물리 면역 또는 아마 물리일 것 같아요. 아까 걔네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족 같고 불 면역일 수도 있는데 아마 물리일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안 닿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3번이 없네. 그럼 이거 아이고 아 잘못 썼다. 발동도 빠르네. 이런 아까운 물리 면역 아니네요. 아까 걔네가 맞구나. 가끔 이제 같은 종이지만 색칠 공부해놓은 그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아까 걔네가 맞고 불이네요. 예, 불 면역이네요. 불채찍이라서 이제 그냥 단순히 불 면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길 아닌데? 어디 가고 있음? 아 죄송. 저기 길 맞네? 뭐야 여기 어디지? 여기 돈! 오케이. 아 빨리라도 반응할걸. 약간 망설이다. 정면을 쳐야되나 쳐야되나 망설이다 그만. 요건 도망치겠습니다. 빨리 하죠 빨리. 정말 오랜만에 도망. 자 그리고 그 방패로 인한 반격 커맨드를 한번 봤네요. 일단 물러나자. 자 일로 다시 가서 아까 그 맵으로 돌아간 다음에 위쪽 길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쭉. 다음 맵에 세이브 포인트 있겠죠. 설마 없는 거 아니겠지. 쭉 가고 정상에 가서 보스전 전쯤에 드래곤 킬러를 장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다 싶었는데 꼬리가 역시 길구만. 이것도 도망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노가다 할 만큼 한 것 같고. 그러게요. 가드윈 들어온 다음에 한 번도 안 올랐죠? 지금 아마 30 그대로 건데 아마 요번 보스 잡으면 하나쯤은 오르지 않을까. 야 애를 저렇게 막
부르고 뜨고 막 저러고 있는데 계속 패네. 그런 나쁜 놈들. 8살짜리를 소 도주 대사요? 뭐였더라? 바이바이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정상. 어디 보자. 아, 세이브 포인트가 지도를 보니까 있네요. 오케이. 이래야지. 아, 봤어. 그냥 조용히 지나가 주면은 살려줄라 했더니만 내가 꼭 칼을 뽑게 만드네. 쉐. 쉐쉐쉐. 안 닿겠지? 범위가 좀 아쉬워요. 아, 그래도 저 스태프 나왔으니까 만족. 여기서 나가면은 그래도 돈은 많이 벌어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거는 와우를 주인공한테 준 다음에 주인공이 3콤보를 쓰면은 잡을만해지지 않을까? 와우! 나중에 콤보 플러스 2 막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자, 와우 받은 상태에서 3콤보 하나, 둘, 셋. 근데 그래도 한 마리밖에 안 잡네. 일단 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련도도 뭔가 그 세방이다 보니까 세방치로 오르는 것 같아요. 아, 305. 오. 자, 동전 하나 챙기고 올라가다가 아이템 먹고 싶거든? 이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네요? 점프. 아니 근데 저렇게 뛸 수 있으면은 진작에 하라고. 진작에 평소에 모험 할 때 하라고. 드래곤 스케일 막 그런 건가요? 뭘까요? 10 이하의 데미지를 무효화한다 라고 하는데 뭐 드래곤 슈뎀이라든가 드래곤 관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10 이하 데미지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애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가디언 아니 가드윈 가드윈이 딱 무난하긴 한데 근데 저 친구한테는 역시나 뭐 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고 나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를 껴주고 싶진 않아요. 잡을 뻔. 튀어. 이렇게 못 따라오겠지. 아, 이건 싸워야겠다. 네, 꽤 좋은 템이고 노가다를 좀 많이 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마을은 왜 추운 거지? 뭐 화산이 혹시 망했나 싶었는데 뭐 막혔거나 마을에 풍족함을 주던 화산이 막혔다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용암 막 흐르고 있고 멀쩡한 것 같아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멈췄어요? 오케이. 신! 야, 이제 수는 신이다. 이제 수는 신입니다. 더 이상 수가 아니에요. 아, 3콤보 너무 좋고. 뭐야, 잔혹한 사륙자. 몬스터 천 마리. 전 이제 잔혹한 사륙자입니다. 이상한 업적이 있네. 요참에 한번 어차피 이제 세이브가 있겠지만 이럴 때 만화를 써가지고 요렇게 레벨 좀 올려두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번. 오케이. 와, 이거 뭐야, 기습이야? 허칠린 건가? 아, 뭐야, 오히려 내가 선제야. 뭐지? 난 분명히 덮쳐졌는데 왜 내가 선제임? 모르겠지만 뭐 선제라니까 그냥 해요. 둘. 왜 내가 선제일까? 그러게요. 기습도 제대로 못해.
바보들인가? 어? 없어. 가자. 뭐였지? 얘네한테 그 신이나 한번 봐봐야겠다. 자, 저게 이제 마지막 아이템이고요. 아, 돈이 있긴 하네. 돈 하나, 아이템 하나 그렇게 있고 아마도 보스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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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인데요? 적한 채를 진공 마법으로 봉인한다. 아, 봉인이구나. 아쉽다. 공격 마법 쪽은 아니어서 아쉬운데 일단 써보겠습니다. 용서 못한다고? 오... 봉인 마법치고 임팩트는 굉장히 화려하네요? 굉장히 화려하네. 오, 플레임샷. 오, 나 저거 배우고 싶다. 어, 그러니까 활을 되게 오랜만에 쓰네. 활 장착하고 나서 활 자체를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자, 불떼기 하나 캐고. 오케이, 회복약 80짜리. 자, 세이브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회복 한번 하고, 세이브는 이거 캐고. 자, 이렇게 돼서 꼭대기까지 다 왔습니다. 요 앞이 이제 보스전인 것 같은데 드래곤 킬러를 끼죠. 오케이. 근데 진짜 뭐 어떻게 막고 있길래 이 많은 용암이 이렇게 멀쩡한데 화살을 막고 있는 거지? 뭘까? 우와, 뜨거! 저기 있는 녀석 탓인가? 저스틴, 저것 이 건보를 괴롭히고 있는 활용인 것 같다. 헤, 두고 보라고? 난 그렇게 간단하게 잡아먹히지 않는 재물이라고? 저스틴, 방심하면 안 돼. 화 이쪽으로 온다. 자, 보스전인데 저스틴이 드래곤 킬러에다가 콤보 하나 추가 템을 꼈으니까 스킬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콤보를 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보다 그냥 콤보가 셀 것 같거든요? 한번 때려 보고 쳐볼게요. 어? 아, 얘도 나눠져 있네. 몸통 2150, 머갈통 2150. 피 공유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 이거. 일단 쳐보자. 317, 역시 콤보가 낫겠다, 저거. 콤보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한채 일격 필삼, 대분화참. 그리고 피나 와오를 저스틴. 드래곤 킬러 몰빵 느낌으로. 헤어질 것 같은 멤버에게 달아준 창고로. 아, 그냥 벗고 가는 거예요? 빠질 때 벗고 그냥 탈퇴 그런 느낌인가 보네. 아, 공유 맞네요 일단. 아무래도 물이 맞겠지. 오케이, 요게 맞겠지. 머갈통. 요거는 그래도 뿌이를 괴롭히지 않네요. 본인의 능력으로 204댐 미묘. 아, 초반템 4개요? 아, 용자세 준다는 거예요? 아, 뭐야, 그런 거였어? 자, 일반 콤보 한번 쳐볼게요. 오, 역시, 역시 스킬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어. 조합이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콤보를 그냥 노렸어야 됐네. 드래곤 킬러에다가 이 와우 특화에다가 거기다 콤보 플러스 1 때문에 진작 콤보를 쳤어야 됐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보스 전용 공략, 정석 그런 느낌. 아유, 우리 수 불쌍해. 자,
자, 가드위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방각 데브로스 번역 진짜 정말 구리다. 자, 방각에다가 공로 9번에다가 와 이거는 어! 맞아 이것도 있었지. 어. 야, 3이야. 이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와우!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방 나올 것 같은데요? 나머지 피 원킬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자, 1164인데요. 콤보? 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른다. 어. 총합 500이긴 한데 어. 보버프 3개에다가 3중첩에다가 방각에다가 그걸 걸었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히 높진 않네. 뭐 높은 건 맞는데 500이면은 막 미친 듯이 어, 그 정도까진 아니었네. 그러게요. 예. 확실하게 잡을 걸 생각해서 회복 안 한 건데 어, 회복 한번 해야겠네. 회복할 수 있을까? 어, 무기 레벨? 이거 아 얜 또 회복엔 조금 피나가 턴 잡겠지? 오케이 피나로 피나는 회복이 좀 더 고급진 게 있어요. 이렇게 전원에 HP를 많이 그리고 피나는 캐스팅도 빠르니까. 근데 그 전에 저스틴이 잡겠는데? 오 이거 그러니까 전투 중에 써보는 연출은 처음이네. 항상 밖에서 노가다용으로만 써서. 그러게요, 불이라서 아마 속성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딜 나쁘지 않네. 오케이. 340이었구나. 이렇게 뭔가 정석적인 공략법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쉽게 쉽게 잘 잡았습니다. 14,800 가드윈 못 오르겠는데. 좋아 해냈다. 크하 해냈구나 저스틴. 저스틴과 피나를 제물로 바치게 놔두지 않는다고. 아 저스틴 저 뭔가 빛나고 있어. 저기 봐 저기에도. 응? 뭐야 피나. 정말이네. 확실히 이건 우월의 탑에서 본 것과 같은 거야. 우와, 어 뭐야? 화산이 부활하는 거다. 곧 분화가 시작될 거다. 에? 여기야 분화구잖아. 분화가 시작되면 모두가 재물 잘 익은 재물이 되는 걸까? 태평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전부 수덩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극간 용 한 마리가 이 거대한 화산의 분화를 다 막고 있었죠? 여기 말고도 다 마그마인데 대체 뭔 수로 막고 있었던 거야? 막 이런데 이런 거 희한하구만. 자 이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입구로 돌아가려면은 길이 정상적으로 없고 끊겨있거든요? 아마 뭔가 무너져서 다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잉 이놈들이 갈라니까 방해하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슬슬 그 뭐시기냐 칼 바꿔놔야겠다. 반응이 느려. 하나. 아, 3콤보 너무 좋네. 저걸 맛보고 나서부터 스킬을 안 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칼 좀 바꾸죠? 칼을 근데 이거 벗는 건 없었나 보구나. 아까 그 기본 무기 껴가지고
아이템 빼는 거, 그게 이제 이게 게임이 벗는 게 없네요. 꼭 대체할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 벗지 못하다니 참 슬픈 말이구만. 아무튼 일단 자동지네. 아, 화산이 분화하고 있어. 용 잡자마자 바로. 와, 이거 죽겠는데. 흠, 화산이 부활했나 보군. 피스까지 서두르는 편이 좋겠다. 저스틴, 가자. 그래, 가드윈, 달리자 모두. 아니, 이렇게 아마겟돈이 떨어지고 있는데 태평하네. 마을까지 왔네요? 자, 이러면은 잠깐만 실험해보고 싶은 게, 그냥 뭐 잘 왔고, 다 무너져 있네요.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네, 이젠. 다리 생겼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중간까지는 다시 갈 수 있나 봐요. 위쪽 그 용갈이 있었던 맵, 거긴 안 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입구 쪽에 있었던 못 먹던 그것만 회수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아마도 혼란 방지. 아마도. 아니면 뭐 혼란 레벨 내성 4 정도? 자, 이제 손자한테 한번 우리 바친 거라든가 뭐 구해준 거 보상이라든가 이것저것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관에서 먼저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설명에는 여관을 지나 이벤트라고 써있는데 뭐지? 우와 우와 살려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귀신이야, 귀신이 나왔어. 귀신 잔당 아니네. 말 그대로 여관 맵을 지나서 자동 진행인 것 같습니다. 어디야 귀신은? 성불에 나오. 어쨌든 이 다리 건너면은 뭔가 이벤트가 있나봐요. 야, 귀신이다, 귀신. 이쪽으로 오지마. 아, 너희들은 화룡에게 먹혔을 터인 고 용감한 커플? 고 우리들이 잘못했어. 부디 헤매이지 말고 성불해줘. 저런, 싫어, 이쪽을 보고 있어. 여기 용감한 커플 유령들아, 내 그녀에게 손을 대면 이 스토익하고 데인저러스한 무리아님의 오른팔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저기 말이야, 우리들 겨우겨우 화룡을 쓰러뜨리고 돌아온 거라고? 엥? 그럼 진짜 이건 큰일이다. 재물이 무사하다니 이렇게 기쁜 일이 없어. 어이 리아나, 당장 달려와서 촌장님께 이 사실 알려드려. 오늘 밤은 마을 전체가 축제다. 엣, 리아나 혼자선, 리아나 혼자선 싫어. 저희 같이 가자, 무루이. 무루, 아브라. 이름들이 헷갈리네, 얘네들. 쳇, 정말 못 봐주겠네.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자, 우리도 가자, 저스틴. 이번엔 진짜 축제인가요? 근데 이 발사대 이거 그대로인데 앉아도 되는 거야? 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경사 났어.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은 없었다. 샤랄랄라, 화룡은 죽고 룰루루, 컨버는 영원히 따뜻하다. 이제 재물도 필요 없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계속 언제까지고 축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아, 만세로다. 용을 물리친 저스틴과 피나, 그리고 가드윈과 수, 이 두 쌍의 커플을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커플즈로서 덤보 역사에 영원히 전달하리라 라고 하는데, 가드윈 수는 좀 안 되는데요, 그건. 자, 여러분 사양할 건 없어. 더 마시고 더 먹도록 하시오. 아니 이제 충분해. 배가 가득하다고. 더는 못 먹어. 배가 꽉 차서 졸려. 뿌이, 아직 깨어있어? 그하, 아무리 날아도 벌써 배가 가득 찼다. 슬슬 여관에 돌아가도록 할까. 먼저 자러 가마. 저스틴, 피나, 너희들은 이 축제의 주인공이니 조금 더 즐기도록 해라. 샤랄랄라, 이거 아쉽군요. 그럼 제가 여관까지 안내하지요. 살자 저스틴, 너무 늦게 자면 안 돼? 어라? 어느새인가 가드윈이랑 수가 없어졌네. 어느새라니, 바로 방금 전에. 피피나, 그거 뭘 마시고 있는 거야? 뭔가 초록색이네요, 술이. 어떻게 하지 저스틴?
우리들 축제 마지막에 모두의 앞에서 키스해야 한다는데. 에지 진짜? 아 농담이야 저스틴 농담. 놀랬어? 있지 좀 더워졌어. 잠깐 밖에 바람 쐬러 안 갈래? 어 이거 좀 더 여기 있을게 하면 말도 안 되죠.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이 없어도 괜찮을 거야. 뭔가 지금 은큼한 눈을 했어. 어떻게 알았지? 들켰네. 들킬 뻔. 그러게 우리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보상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항상 상태가 비슷하네. 후 반팔하면 기분 좋아. 지금 이 마을은 다들 커플인걸. 보고만 있어도 쑥스러워지네. 와 저기에도 여기에도. 아 용감한 커플이다. 덕분에 건보는 행복으로 가득해졌어. 여자 되게 아깝다 여긴. 너희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단다와 나랑이 걸을 수 있을 거라면 생각지도 못했어. 후후 잘됐네 행복한 커플 여러분. 너희들도 멋진 커플이야. 그렇지 나이나? 뭔가 남자 쪽은 술주정뱅이처럼 생겼어요. 약간 그 누구야 악투리어스의 CJ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부두나 좀 떨어진 작은 섬에 가봐라. 작은 섬? 어디보자. 이렇게 놓고 이 아래쪽은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으니까 이참에 한번 쭉 둘러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일이었다고? 미안해. 요런데? 우와 잔뜩 있네. 이게 전부 커플이야? 와 방해하면 미안하지 저스틴. 작은 섬으로 가자. 아니 난 여기 보고 싶은데. 이건 뭐야? 아 여긴 해변. 어 커플 안이네 있어. 불쌍해. 넌 왜 혼자야 불쌍하게. 동물의 왕국. 그러게요 출산율이 높은 마을이네. 판다씨가 말한대로 여긴 조용한 곳이네. 밤에 바닷바람 냄새가 정말 멋져. 그렇지 저스틴? 에 그런가? 나한텐 낫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저스틴도 참. 저리로 가보자. 밤에 파도소리는 멋질 거야 분명. 에 자 잠깐만 피나. 저기로 봐 저스틴. 마치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 하늘. 이러고 있으면 마치 둘이서 하늘에 떠있는 것 같아. 정말이네. 하지만 무언가 저스틴으로선 언젠가 저 별 너머까지도 가보고 싶은걸. 저 제일 큰 별까지 둘이서 가자 언젠가. 에 저 별에 둘이서 가지? 지금 정말 멋있는 말 한 거 스스로 알고 있어? 헤헤 당연하지. 무언가라면 당연하잖아. 가끔 모험에 대한 걸 잊어보자고. 응? 하지만 말이야 우리들 이러고 있으면 정말 커플처럼 보이겠지? 라고 농담 에헷. 당연하잖아. 잊어버렸어? 우리들 류팜에서 약탈 결혼까지 한 사이잖아. 약탈 결혼. 에헷? 그건 다 다르잖아. 그건 코찔찔이 팝콘이. 그치 결혼 NTR 했었지. 후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저스틴 나 저스틴과 모험을 떠나길 잘했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저스틴을 만나부터 언제나 놀라운 모험과 트러블의 연속. 이 마을에서도 역시 어수선한 일에 말려들어버렸고. 피나 그건 전혀 좋았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데. 후후 하지만 저스틴은 그런 걸 전부 받아들이고 해결해내. 그런 멋진 힘이 있구나. 어? 피나 일단 미리 물어보겠는데 말이야. 피나는 나를 쉿 조용히.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이 세상 전체에 마치 저스틴과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반딧불마저 분위기를. 정령? 봐. 어이구. 이 마을 커플들은 오늘 아주 그냥 신나겠네. 근데 진짜 열심히 잘 만들었다. 도트 하나하나 세심하게 모션 도트 막 그런 거 연출 배경
어떻게 이게 97년작이지? 그 당시에 대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그렇게나 예쁜 별 하늘에 정녀들이 날고 있었어.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야. 어때? 듣고 보니 확실히. 하지만 나랑 피나 둘이서 확실히 봤어. 꿈이 아니라고. 아, 돌아와서 바로 잤어. 아까워라. 예쁜 정녀 보고 싶었는데. 유감이었어, 수. 보통 거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둘이 보았다는 정녀는 무척 많았으니. 내겐 저스틴이 정녀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너는 무언가 생각나는 게 없는가? 보게 된 것은 벽을 넘어서 이쪽에 오고 난 다음이니까. 5월의 탑에서도 근처에 나타난 정령들은 지금껏 들었던 어떤 이야기보다 많다. 게다가 저스틴을 대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늘하늘 거리면서 항상 빛나는 녀석들이지? 거기에 의지가 있을까? 더 이상은 나도 모른다. 아렌트라는 곳에 가보면 알 수 있지 않겠다. 정령은 신비하네. 팜에 있을 땐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치? 그러고 보니 어젯밤 저스틴과 헤어진 후 이 여관에 단다가 왔었다. 컴보를 구해준 담례로 언제라도 배를 띄울 준비를 해두겠다고 하더군. 만세! 이걸로 드디어 트윈타워에 갈 수 있겠네. 벽을 넘으면 바로 리에텔을 만날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엄청나게 빙빙 돌고 있네. 따지고 보면 전부 저스틴이 나쁜 거야. 제대로 반성하고 있어? 아, 알고 있다고? 뭐 괜찮잖아. 그만큼 모험할 수 있었으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역시 중요템 일단 맡기고 쓸데없는 거는 싹 다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30짜리 괜찮아 보이는데? 이건 팔고, 혼란 방지가 맞았네. 백신 다 팔아버리고, 레인스테프 싹 팔아야 되고, 이거 넣고, 이거는 일단 넣어놓을게요. 쓸 일 있을까? 이것도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드래곤 칼도 넣어놓겠습니다. 팔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자, 뜨뜻한 채찍. 이게 원래 꽤 27의 무호흡, 30의 불속성. 뭔가 화속성 그런 게 아니고 폭렬 하니까 개쎄 보이네. 단순 화속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게요, 깔끔하게 딱 백. 처음에 여기 막 다른 사람들도 상태가 안 좋길래 이렇게 막 자는 사람, 막 이런 사람. 이거 진짜 2000이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뭔가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였다니. 하나는 냅둘 필요 없겠지, 스태프니까. 가야겠고요. 이것도 그냥 팔아버리고 채찍, 이런 것들, 백신. 전원 MP20. 좋아 보이네. 팔고. 돈이 다시 25,000이 됐고요. 자, 이제 만화를 또 이제 하나 개방을 해야 될 텐데 남은 거라고는 주인공밖에 없네요. 예, 주인공의 풍밖에 없네. 왠지 이제부터는 만화의 글을 인간 교체를 위해서 내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뭐 주인공이니까 배우겠습니다.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게요, 전부 다 풀 속성 익혔네. 자, 선착장은 마을 남쪽이랬죠. 아까 그 친구들이 연애하던 거기 같은데 아마 이쪽. 맞나? 아, 맞네. 여기. 여, 용감한 커플. 어때? 트윈타워 가겠어? 좋아, 가자. 좋아, 그렇게 나와야지. 무사히 보내줄 테니까 배에 대해서라면 나에게 맡겨달라고. 역시 당신은 멋있어. 저런. 그래서 트윈타워. 산맥 때문에 이 산맥 사이에서 독가스가 나온대요. 그래서 돌아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여친도 같이 왔었네. 아, 돌아가는 용도구나. 슬쩍 조사하던 녀석에게 전해 들었는데 탑을 둘러싼 네 개의 문 중에 북쪽 출입이 가능한 모양이다. 북쪽만. 다른 문은 전부 닫혀있다. 북쪽으로 들어와라.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둘이서 계속 기다리자. 저런. 배에서 뭐 하려고. 이 녀석도 이거. 배에서 뭔짓 하려고.
어디 보자. 와, 뭐야. 아유, 이거 맵이 미쳤네. 요게 이제 트윈타워 맵이거든요?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공간 간 다음에 이제 다른 맵으로 가야 돼요. 그래요. 예. 자, 오늘의 그란디아워는 여기까지. 저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걸 보니까 원래는 한 3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저걸 보니까 뭔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도를 보는 순간